며칠 뒤에 행사가 잡히셨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랑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날에 행사가 잡혀서,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하는데 심사를 보게 됐고, 이제 서울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또 이제 포징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형님이 그 대학교에서 그걸 하신다고요? 야, 내가 연대랑 서울대 그걸 하면 안 되냐? 학생들이 운동을 하신다는 게 되게 기특하겠어요. 사실 공부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, 근데 또 이게 보디빌딩 시합이잖아요. 보디빌딩 시합은 그냥 다이어트랑은 틀리잖아요. 운동하면서 계속 식단하고 그 근육을 지켜야 되고,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.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. 참가사항 있습니까, 형님 혹시? 참가사항은 없습니까? 운동을 잘해서 시작하셨어요? 아니면 과식 때문에 시작을 하셨어요? 운동을 좋아했어요. 옛날부터 크로스핏도 아, 더 잘해야겠다. 한국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. 원래 크로스핏을 하셨었지만 보디빌딩 해보시니까 뭐가 다르신가요? 운동이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은데 진짜 고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 식단을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. 일반인들도 그렇고 진짜 다른 느낌으로 힘들어요. 크로스핏은 막 숨차고 와 죽을 것 같다 이건데, 이거는 서서히 날라 죽여가는 느낌? 형님은 보디빌더가 되실 줄 아셨어요? 전혀. 특별한 거 준비하셨다고? 그냥 찬조하면 재미없잖아. 학생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주십시오.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뭘 가르쳐주는 걸 또 좋아했어. 사실 나는 입시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거든. 왜냐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, 그래서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. 생각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. 근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보디빌딩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,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.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, 하다 보니까 보디빌더가 됐는데, 생각해보면 나의 어떤 선택들이 한 번도 잘못된 적은 없었다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.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만 하고 이렇게 시합을 나올 생각을 못 해봤는데, 이렇게 제가 심사 와서 학생들이 보디빌딩을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로 피트니스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, 또 준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이 시합을 출전하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큰 동기부여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공부를 하잖아.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대 가야 돼, 이런 말을 안 했어. 그래서 안 갔어. 사연아. 동마 괜찮으세요 형님? 동마 괜찮아. 너 밥 먹었어? 방금 먹었습니다. 형님, 이한이가 보디빌더 한다고 하면 시킬 거예요? 아, 좀 약간 고민이긴 하다. 이한이의 선택이지. 그러니까 우리 대리인의 인생이 되게 길어. 긴 터널이라고 보면 돼. 차선을 선택해서 뭐 보디빌더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준 게 진짜 감사하지.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. 네. 내 친구들은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면서 뭐 행복하지 않대.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. 지나온 인생을 다시 후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. 과정이 있어서 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고 그 결과가 밑거름이 돼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. 뭐 내 보디빌딩 인생도 솔직히 좌절의 연속이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엄청 많았는데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. 앞으로도 그럴 거야. 그 누가 시켜서 할 수 없거든, 보디빌딩은.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얘네들이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아, 뭔가 되게 감격스럽더라고. 연세대랑 서울대를 내 주종목인 보디빌딩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쪽에서 나를 초청을 해준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아, 나도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진짜 뭐든 다 먹고 싶어요. 아무거나 배가 찰 만큼. 근데 뭔가 배가 찰 것 같으면 그건 먹어야 되니까. 네.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끝나도
유지를 좀 할 수 있게 오히려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고 제가 성장하는 데 좀 더 탄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꼭 제가 형님한테 다시 갖겠습니다.